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내륙지방에 있는 멋진 계곡이 있는 골짜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일제시대 때 다 사냥을 하고 멸종이 되고 지금은 호랑이는 없습니다. 여기 계곡 아래로 내려가면 계곡물이 상당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발이나 담글까 하고 싹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움막이죠. 예. 아마 기도하는 기도처 움막 같은데, 큰 바위가 이렇게 계곡의 옆에 있습니다. 아마 산에서 이렇게 비 올 때 굴러 내려왔겠죠. 여기도 어느 계곡이나 가면은 이렇게 멋진 계곡에 저런 무속인 알박기 움막이 있습니다. 이 바위가 뭐 영험한 뭐 효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선 여기 계곡을 보시면은 여기 폭포가 있습니다. 한 높이가 한 3m 조금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가 있는 데가 제일 좀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무속인이 기도처 움막을 또 지어놓고 여기 또 장박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계곡이 이 폭포 소리가 정말 우렁찹니다. 물도 깨끗하고, 지금 여기가 해발 한 500 꼬지 정도 되는 산 중턱 이상의 높은 지역인데, 여기 계곡이 참 좋습니다. 여름 되면은 휴가철에 여기 사람들이 놀러를 많이 옵니다.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한 멋진 계곡인데, 이런 또 무당들이 와서 여기서 또 기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바로 위에가 또 도로가 있어가지고 차가 또 접근이 가능한 그런 위치고, 여기 이제 피서객들도 많이 오는 데거든요. 저기 보시면 움막을 제법 크게 이렇게 지어놓고, 뭐 의자도 갖다 놓고, 뭐 살림살이가 제법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여기 국유지인데 저렇게 함부로 점유를 해가지고 살아도 되나 싶습니다. 여기 검뚜껑인데 입에 돈을 물고 있는데, 지금 바위 밑에 시멘트를 막 발라놨죠. 뚜껑이 그 모형 밑에다가 발라놨고, 이 바위가 진짜 실제로 보시면은 집채만 합니다. 집만 하진 않고 뭐 집 반 정도는 될 만한 엄청난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시멘트로 발라놨습니다. 이렇게 계곡을 마음대로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개인 사유지처럼 이렇게 국유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의자 옆에 방화수죠. 불나면은 불 끌라고 물까지 또 떠놓고, 여기 촛불 켜는 함인데, 열어보니까 다행히 불은 켜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함을 또 문을 또 금속 재질로 만들어서 불 안 나게 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소화전도 있고 모래주머니도 있고, 소화기하고 모래주머니, 방화수, 불날까 싶어서 만전에 준비는 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촛불을 키면은 겨울 같은 경우에 나뭇잎이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기 움막 열쇠는 지금 잠가놨습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자도 될 정도로 이렇게 지붕하고 좀 꼼꼼하게 잘 지어놓은 곳인데, 지금 이 바위 아래쪽 저 밑에 지금 폭포수가 이제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 계단에도 보면은 시멘트를 막 칠해가지고 계단을 만들어놨는데, 참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향로가 이렇게 있고, 향로 있는 저기도 또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뭐 자기만의 기도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우리 자연을 저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훼손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마 이제 오랫동안 기거를 하면은 여기에서 뭐 잠도 자고 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내려가고 바위 밑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차려놨는데 지금 폭포수가 바로 떨어지는 곳이고 바위 바로 밑에인데 야, 이 보면은 또 평상처럼 계곡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짜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높이가 한 3m인 것 같은데 좀 위험한데 아직 저기는 나무판도 다 덮지도 않고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마루를 만들어 놨습니다. 폭포 물이 엄청나죠. 아마 이 폭포 기운을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기도체를 만든 것 같습니다. 폭포가 있고 바위가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단을 보면은 저기 뭐 호랑이도 있고 당군? 불교? 뭐 그런 쪽 같은데 지금 보면은 여기 초를 켜놓은 자국이 있어요. 촛불을 켜놓은 초가 이렇게 좀 반쯤 탔죠. 위험하죠. 겨울에 이렇게 촛불 켜다가 바람 불어서 낙엽에 붙으면 큰일 납니다. 당군? 하여튼 뭐 그런 쪽 같습니다. 불교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술이 막걸리, 맥주, 소주, 와인. 야, 요새 산신령님들은 입맛이 좀 신식이라 가지고 와인도 드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술을 이렇게 4종 세트를 갖다 놓고 이렇게 향로하고 이제 술잔 이런 거를 놔두고 여기서 뭐 기도를 하고 촛불을 켜고 하는 모양인데 위험하죠. 지금 여름에야 뭐 이렇게 장마 기간에는 불날 일은 없지만은 가을이나 겨울에 낙엽이 바짝 마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람 불면은 산불은 순식간에 번집니다. 이 경치 좋은 곳을 이렇게 무속인이 알박기 기도처를 만들어 놨네요. 참 의의가 없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한번 이런 계곡에 비닐로 얼기설기 만든 움막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잘 지어놨습니다. 거의 뭐 판잣집 농막 수준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뭐 잠도 자고 하는 모양입니다. 다행히 뭐 오늘은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완전 살림집 비슷하게 움막을 차려놓고 야 이거 어쩌자는 건지 참. 이게 도로 위에서 이렇게 차로 지나가도 안 보입니다. 이게 계곡 아래쪽에 지금 움막을 지어놨기 때문에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멋진 계곡을 저렇게 개인이 점령을 해서 움막을 짓는 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오늘 물놀이하러 왔다가 또 저런 걸 하나 또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